오, 멋있다, 내 남친. 갈아입고 와. 데이트하러 가자. 딱 기다려. 금방 입고 올게. 스위스 썸머? 달콤한 여름이야? 네오 구리? 재밌지? 여기 있는 작품들 다 음식을 형상화한 거야. 여기 스위스 썸머는 수박이고 저쪽에 해피버스데이는 미역이다. 이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인데. 채연아. 응? 난 네가 어디서 어떻게 자랐든 상관없어. 네 과거 따위는 상관하지 않아. 아무것도 필요 없어. 오직 너만 내게 와주면 돼. 베르나르 피페. 아, 그 연습 좀 했어. 네가 좋아한다는 화가처럼 프로포즈 하려고.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야? 아니, 원래 저기 레스토랑 가서 근사하게 이렇게 딱 하려고 했는데 네가 너무 예뻐가지고 말이 매운 대로 막. 망했네, 망했어. 씨. 천하의 신준호도 긴장할 때가 있네. 어릴 때 엄마가 준 목걸이인데 프로포즈 할 때 주려고 아껴뒀었어. 예쁘다. 내가 너 평생 지켜줄게. 나랑 결혼하자. 어서오세요. 예약하셨어요? 이거 예복 맞추려고. 신랑님 성함이? 아, 신준호입니다. 그 신부는 최연하고요. 신부님이 전화하셨는데요. 오늘 예약 취소한다고. 알겠습니다. 네.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? 그래, 네 마음대로 해. 가족은 부인 한 명, 술, 담배도 안 하고 회사 집만 왔다 갔다. SNS 계정 없음. 원한 관계는커녕 친구도 거의 없음. 요새 이런 젊은 사람이 어딨냐. 이 앨범 한 권에 30년 인간관계가 다 있다는 게 말이 되냐? 그것보다 더 말 안 되는 것도 많이 봤잖아요.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. 난 말이야, 이 사건이 그 묻지마 같아. 뭐랄까, 이 한이 안 느껴져. 묻지마든 아니든 범인은 잡아야죠. 장명규 통화목록 뽑았어? 여기 줘봐. 내가 아는 놈 중에 이 오토바이 타다가 갈비뼈 7개 나간 애가 있는데 걔가 이 근처 폭진을 다 깨고 있거든. 장명규 통화목록에 연화번호가 있어요. 야, 준호야! 야, 같이 가! 7일 맞죠? 다음날 아침 화면도 좀 보여주세요. 아, 그 8일 자료는 없어요. 아니, 왜 없어요? 아, 그날 오전에 정전돼서 6시까지 전기시설 점검했어요. 8일 아침부터 6시 사이. 그걸 또 보고 있어? 한 100번은 봤겠다. 저녁은? 생각 없어요. 어디 가? 오피스텔 주변에 CCTV 사각지대가 있어요. 근처에 주차했던 차량 찾아서 블랙박스 확인하려고요.
아, 저 차는 블랙박스가 없네. 여기는? 전화를 안 받아요. 이참에 짐 싸서 넘어와. 신형사는 형사과보다 이쪽이야. 강도든 살인이든 다 뒷북 수사지만 실종 사건은 무조건 진행형이야. 찾는 거 포기하는 순간 끝나. 그래서 뭐라도 해야 돼. 구슬을 하든 점쟁이를 찾아가든. 지금 자네처럼. 전 지금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약혼녀 찾고 있는 겁니다. 그래. 우린 늘 그 심정으로 다녀. 범인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 찾는 팀이니까. 연아 씨 찾으러 다닌 거야? 네. 뭐 좀 찾았어요? 일대 폭주적을 다 털어도 뭐가 없다. 두 사건 엮을 접점도 없고 팀장님도 슬슬 눈치 줘. 사건 마무리하라고. 예, 형사과 봉민호입니다. 예, 어딘데요? 아, 예. 예, 신혼미성 여자 시체가 발견됐대. 문자로 주소 좀 보내줘요. 아니, 예, 준호야. 야, 신준호! 잠깐만요. 확인해봐. 사망한 지 최소 6개월은 됐네요. 연아가 사라진 건 한 달도 안 됐으니까. 아예 감사합니다. 일찍 오셨네요. 부지런해야 사람을 찾지. 내가 이래봬도 경찰, 노숙자, 공무원 전국에 내뿌락지 없는 데가 없어. 아무튼 안 이래서 다행이다. 살아있을 거야. 그렇게 믿자고. 응? 어, 뭐야? 진짜 맞네? 최 팀장한테 연락 받았어. 전출시켜달라고 했다며? 진짜? 최 팀장이 너 잘 달래서 돌려보내래. 근데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. 그럼, 그럼. 아, 제 발로 찾아온 인질 왜 바꾸시켜? 그것은 예의가 아니지. 이거 어디 둘까요? 어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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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, 여기, 여기. 어. 저 연아 찾아온 겁니다. 실종 전담반 왔으면 당연히 실종자 찾아야지. 예, 감사합니다. 잘 왔다.